이제는 실제로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삼진 L&D라는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호텔 신라와 세 번째는 코스맥스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동국 SNC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와 함께 2차 전지 그리고 친환경 관련주가 또 편입이 됐습니다. 어떤 종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첫 번째로 좀 설명해 볼 만한 종목은 삼진 L&D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삼진 L&D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기 기기의 구성품을 하고 사출 부품에 대한 제조 판매를 하고 있으면서 대부분의 조금 판매가 이루어지는 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차 전지 기업인 삼성 SDI에 좀 공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SDI의 원통형 2차 전지 가스켓을 전체 70% 정도를 좀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따라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편입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최근 미국 발에서 좀 뉴스가 들려왔던 부분들도 살펴보면 리비안이 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한국을 방문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그 거래처로서 삼성 전 SDI가 부각되면서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 리비안의 목표 기업 가치가 78조로 좀 부각되면서 같은 수혜주로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현재 흐름들에서 올해 분기별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여전히 좀 저평가 국면이다라고 좀 판단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코스맥스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화장품 ODM 전문 기업으로서 세계 화장품 ODM 매출 1위를 좀 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여타 브랜드 화장품과 다른 특별점을 살펴본다라면 브랜드 유통망이 600여 개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부진보다는 전 세계에 좀 공급망을 좀 다양하게 갖고 있음으로써 실적 기대감이 좀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을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어제는 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있었습니다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3거래일 연속 들어왔다는 점에서 코스맥스 역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